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경기도 다낭시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숙소 앞에 오행산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답지않게 날씨가 꽤 선선한 날이네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죠. 이곳은 베트남의 설날이라 행사가 한창이네요. 왠지 용을 신성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포토타임이 한창이네요. 저는 여기까지 와서 산에 갑니다. 벌써 산은 코앞이네요. 길은 한 번만 건너면 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드물게 신호도 있는 길이라 잘 건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아, 여기 사실 다낭이고 숙소 근처에 오행산 마블 마운틴이 있더라고요.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잠깐 관광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명절 뗏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기간이죠. 되게 이색적이고 좋네요. 다낭 두 번째인데 이런 날씨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 원래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날씨가 오늘따라 되게 흐리고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하네요. 네. 오행산은 다섯 개의 대리석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며 그중 가장 크고 많이 방문하는 수산에 갑니다. 산 입구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념품 판매도 동일하네요.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저는 완전 진성 하이커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결제하는 곳이 있어서 4만동이면 된다고 하네요. 4만동이면 2천원이죠. 경사는 제법 있는 편이네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 경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쉽네. 가자. 베트남에서는 처음인데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모든 불상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흥사 관문이 보이네요. 잠깐 올라왔는데 경치 좋네요. 이야, 저게 명절이라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향 피우고 난리 났네요. 베트남인들은 뗏 기간에 대부분 신들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교는 없지만 인사드렸습니다.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케이블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동굴이 있나 보네요. 장기 한판 두는 걸까요?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과 거대한 불상들은 굉장히 이색적이고 신기했습니다. 이제 큰 동굴을 나왔습니다. 방금 들어갔던 동굴은 저쪽이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고 다른 케이브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씨 와칭 타워가 있다고 해서 갈까 하다가 일단은 오른쪽으로 네,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 볼게요. 베트남도 똑같네. 어느 산이든 휴게소는 있구나. 아, 여기도 케이브. 제다 케이브네. 그리고 계속 동굴과 불상이 있었습니다. 휴게소 맞은편 동굴 입구에서 잠깐 쉬어갈게요. 가방은 그레고리 발토로에 있는 사이드 킥백이네요. 간단히 돌아다닐 때 항상 챙겼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동굴, 조금 올라가다가 불상, 약간 그런 패턴이에요. 아까 보지 못한 씨 와칭 타워, 네, 그쪽에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가시죠.
한국과는 스타일이 다른 벤치네요. 등받이가 있어서 편해 보입니다. 왼쪽에 헤븐 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헤븐 게이트라고 들었는데 헬 게이트는 아니겠지? 여기도 경사가. 막상 올라와 보니 헤븐 게이트가 맞았습니다. 바닷가 근처 산이라 뷰도 좋았고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봉우리들이 대부분 능선으로 연결된 우리나라 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동시에 보이는 해븐이었습니다. 이거네. 여기가 아마 이 마운틴의 탑인 것 같은데. 서밋. 경치 좋네요. 산에 올라서인지 기분이 좋아져서 인증을 신나게 했네요. 지금 보면 이 재질이 볼이 좀 미끌미끌하긴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시장에서 7,000원 주고 산 크록스 신고 왔는데 좀 미끄러지네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더워서 수영 한번 빨리 하고 싶네요. 굳이 먼 베트남 다낭까지 와서 등산하고 가는 김배추입니다. 와, 어찌된 일인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돌아갈까? 이야, 저 보세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고. 와, 진짜 헬게이트였을 수도? 여기가 아까 제가 휴게소 들어온 동굴에서 위로 쭉 가면 길이 있었어요. 저게 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네요. 콜라 하나 사서 먹고 있습니다. 가볼 때는 다 간 것 같고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먹고 지금은 엄청 덥네요. 마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있는 것 같아.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가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고 아까 보지 못한 시마칭 타워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같은 곳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포대 무슨 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경치 좋네요.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길이 단순해서 원점 회귀가 쉽네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이킹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지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동굴산이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리석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다니 마블 마운틴이 맞네요. 저기가 엘리베이터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저런 거는 관심이 없죠. 저는 오직 두 다리로 갑니다. 7년 전인가 6년 전에 왔을 때는 해가 엄청 쨍쨍하고 더 죽을 뻔했는데 야 이런 날씨 진짜 어색하다. 베트남 전체적으로 불교 색채가 강한 산이었습니다. 부처와 용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미가 강한 베트남의 멋진 산이네요.
기차가 엄청나죠? 꽤 있어요. 이제 티켓팅했던 곳까지 금세 왔네요. 아쉽지만 산행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아쉬움에 발길이 금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앞에는 아우 길이 좁고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그랩 택시 부르실 때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마약인 건가? 신났네. 아, 로봇들이 되게 예쁘네. 신기하다. 여기 조금만 나오셔도 약간 한적해서 네, 이쪽에서 그랩 잡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왔던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걸어서 다시 숙소 메리어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보이죠? 네. 길 건너서 바로 마블 마운틴 우행산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산책하듯이 다녀오면 좋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바람이 좀 불어서 추웠는데 덥네요. 산은 산인가 보다. 재밌었고요. 좀 걸으니까 살만하네요. 다음에 또 산에서 뵙겠습니다. 돌아와서도 딱 보이네요. 네. 숙소가 여기 있고 바로 보입니다. 진짜 코앞이니까 꼭 한번 들리시길 권해드립니다.